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콜라TV입니다. 오지고추 키 2.5m 고추밭에 다시 한번 들러봤습니다. 현재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대략이라 보시면은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정도 대략 80cm 정도의 키높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줄은 세 번을 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매셨고 앞으로 일주 후에 네 번째 줄을 맬 계획이 있습니다. 고추의 다수확은 역시 뭐 각종 분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때깔 좋고 흐실이 없어야 된다. 가을에 우리가 수확하기 전에 탄저병이 많이 확산되면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다수확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병 없이 깨끗하게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그것이 곧 다수확의 첫병이다,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추 상태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좋고요. 보시면 이 총체벌레가 안에 좀 있어요. 꽃노란 총체벌레인데요. 뭐 꽃에 지금 많게는 4마리, 5마리까지 보여지는데 세균성 전문잎병도 지금 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화면상 보시면 약간 굴곡이 져 있어요. 이런 굴곡까지 지는 것을 침투하게 만들려면 굴곡을 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굴곡에 침투하는 걸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비가 많아가지고죠. 고추의 칼슘 결핍, 칼슘이 부족하다 보니까 탄저병에도 취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리고 농약을 우리가 방지함으로 해가지고 확산 효과, 농약을 혼용하다 보면은 거품이 너무 많아요. 아, 예, 그렇죠. 농가 예. 직접 방지하시는 농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약도 아깝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그런 걸 보는데, 농약을 치게 될 때 이런 유효 성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품들을 잘 순항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약제인데 미량 요소 복합 비료이기도 합니다. 같은 경우는 확산성이 매우 좋아요. 확산성이 좋다. 예, 흡연성이라고 하는 그 식물에 약을 쳤을 때 식물에 적치는 효과, 그게 좋고요. 예, 확산성이라고 해가지고 터지는 효과. 터지는 거. 예, 아. 그러니까 물방울이 맺히는 그거를 다 퍼뜨리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확산 효과도 뛰어나다. 네. 그리고 또 미량 원소 복합 비료 등록됐기 때문에 봉소비나 몰리브덴이 함유되어 있고, 그 봉소 같은 경우 칼슘하고 이제 그 칼슘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문크루즈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응용 사례를 좀 보면은 지금 고추 상태는 매우 좋아요. 조금 예. 이제 탄저병 지기 초기 방제가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보시면은 이게 총체벌레 관련해가지고 총체벌레도 지금 많게는 4마리, 5마리까지 보여요. 그래서 총체벌레 약이 들어가야 되고, 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러한 세균 전문잎병이 좀 왔어요. 올해 기온 탓인지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더 퍼질 텐데 이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인크루즈랑 섞어서 이걸 치게 되면 총체벌레는 직접 맞아야 잘 죽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확산성이 좋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이제 침투하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크루즈를 섞게 되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총체벌레를 더 죽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세균 전문잎병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하게 보시면 약간 굴곡이 져 있어요. 근데 이게 확산성이 나쁘게 되는 그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이 위에 이제 약액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이 확산성이 좋게 되면 여기에 이제 미세하게 굴곡이 있어요. 그 굴곡까지 타서 약액이 침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해 경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큰 경감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이제 퍼지고 이제 반듯하게 이제 발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흔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흔을 좀 경감시키는 효과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추는 토마토, 오이 이런 작물보다 왁스층이 한 10배 정도 두꺼워요. 10배 정도 두껍기 때문에 침투하는 게 좀 약액이 좀 유효성분이 안으로 침투하는 게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약액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잡는 효과를 좀 잘 하기 때문에 고추에서의 그러한 전착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크루즈는 이 고추에서 사용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작물보다 특히 고추에서는 전착제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착제의 그런 기능들을 잘 아시고 약을 살포하시면 올해 농사도 아마 문제없이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험을 해봤어요. 시험 해보면 일반적인 그러한 거품 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는 효과를 보였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러한 그
그 확산성이 좀 부족하면은 그냥 맺히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꽃가지니까 이런 부착성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이 꽃까지 다 침투가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꽃 안에 약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산성이 좋다 보니까 꽃 안에 침투가 너무 좋아지는 거고요. 현재 착과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대략 보면은 8개에서 한 12개 정도가 착과됐고, 또 방아 밑에 꽃이 피거나 필 준비를 하거나 작은 열매가 착과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개화된 꽃 속에 총체벌레가 평균 3마리 정도, 없는 꽃도 있지만 3마리 정도, 많은 건 3마리에서 4마리가 현재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총체벌레가 반드시 방지되어야 된다. 진드기는 보이지 않는데 총체벌레가 기생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균을 내게 하면 물론 직근으로 빠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형과 꽃을 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년도 비가 많았기 때문에 수채 내 또는 고추 과육 내에 칼슘 CA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추 끝부분에 칼슘 결핍 장애가 오거나 또는 여기가 세포가 죽기 때문에 원래 습도가 높기 때문에 각종 곰팡이균이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단제병이 취약하다. 그래서 주말 6월, 7월, 8월 최소 3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민시비를 제가 부탁드리고 농약은 반드시 상하로 아래 위로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잎에 세균성 전무리병이 감염됐기 때문에 마이신유, 일품 또는 아그리마이신 그런 마이신 계통을 탄저병, 담배나방, 총체벌레와 동시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칼슘도 같이 추가로 권유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칼슘은 붕소와 같이 해서 단용 연민시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잎에 보면은 이게 세균성 전무리가 이렇게 화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검은 점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이게 더 확장되면은 잎이 황화 낙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잎에 광합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균성 전무리병을 반드시 여러분이 사전 방지를 통해서 억제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전체적인 고추 생육은 상당히 좋습니다. 키도 많이 커졌고 착과량도 상당히 양호하고 고추의 전체 착과의 이 사이즈 상당히 깁니다. 여기 보시면 대략 이 고추의 이 길이가 제가 봐서는 대략 한 11에서 12 정도의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니 해도 최종적으로 탄저병이 없이 때깔 좋은 고추를 수확함으로 해서 좋은 수치 가격,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지 뭐 그런 것도 다수하게 상당히 관여하지만 탄저병이 없어야 됩니다. 흐실분이 없어야 결과적으로 그것이 생산량 다 수확에 직결된다. 다 수확량에 직결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 고추 재배 생육 과정을 계속 주요 시기마다 촬영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방제를 잘 하셔가지고 물론 사전에 방제가 원칙입니다. 비 오기 전에 우전 살포, 우중 살포, 우후 살포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 오기 전에 방지하는 우전 살포입니다. 미리미리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기후와 여러 가지 생육적인 외부 환경 요인을 감안하셔가지고 사전 예찰 및 방제가 정말 중요하다. 탄저병이 열매에 감염된 이후부터는 아무리 좋은 약을 쳐도 방제하기 사실 정말 힘듭니다. 자주 나와가지고 어떤 약을 방제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 방제력을 따라주시면 큰 무리 없이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